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동행이라는 작품을 감상해 볼 거예요.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알고 나면 인물에 대한 관계도가 보이니까 내용 파악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먼저 대략적인 줄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한 명은 키큰 사내이고, 그리고 키 작은 사내 억구, 이렇게 두 인물로 설정됩니다. 둘은 어릴 적의 이야기를 말하는 형식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키큰 사내가 먼저 회고담을 꺼냅니다. 바로 토끼 사냥에 얽힌 이야기예요. 새끼토끼를 잡고 어미토끼는 놓쳤는데, 어미토끼의 그 죽음기가 두렵고 공포에 질린 모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후 소년은 토끼 새끼를 구하려고 했지만 도덕적 규범 때문에 생물 선생님 집의 얕은 담을 넘지 못했던 기억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키 작은 사내 억구가 자신의 유년 시절 일을 들려줍니다. 9살 때였습니다. 억구는 득수에 장갑 낀 손을 물어 털점이 드러나게 했고, 그 벌로 계모한테 붙들려 광 속에 갇혀 있었던 기억을 얘기합니다. 그후 억구는 추위와 어둠의 공포를 강박관념처럼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런 광 속에 갇혀 있었던 기억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동네 천덕꾸러기로 따돌림 당하던 그는 6.25 때 빨갱이로부터 감투를 얻어쓰고 자신을 괴롭혔던 득수를 죽입니다. 하지만 복수의 복수가 이어집니다. 억구의 아버지는 득수의 동생 득칠이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즉, 억구는 득수를 죽이고 득수의 동생은 억구의 아버지를 죽인 거죠. 잠시 화면을 멈춘 동안 이렇게 그려보았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억구는 극적으로 도망쳐 죽음을 면했지만 버둥거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친을 죽인 득칠을 다시 한번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친의 무덤에서 죽으려고 지금 고개를 오르고 있는 그 상황, 억구는 이제 부친이 무덤이 있는 산에 이르자 스스로 득칠이를 죽인 사실을 실토합니다. 하지만 형사는 그를 체포하지 않습니다. 권총이나 수갑 대신 담뱃갑을 건네며 하루에 한 개피씩만 피우라고 인간적인 연민의 시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억구는 그런 형사, 키큰 사내에게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형식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작품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직접 한번 지문을 읽어보고 인물 관계도를 파악하면서 줄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칠게요. 더 자세한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다면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